오대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들 뭐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역사 바로잡기 해서 독립문, 이와 관련해서 독립신문, 또 독립협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문 지금 사진이 나오죠? 뭐 프랑스의 개선문을 이렇게 좀 본떠서 만들었던 그런 문이 바로 독립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독립문 옆에는 영은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영은문과 독립문 이렇게 사진을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비교를 했는데, 자, 독립문 그럼 우리가 보통 뭐 독립협회, 독립문 하다 보면 우리가 독립이라는 이두 글자가 뭔가 그 일제의 앞 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용어로 쓰는 게 바로 독립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걸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립문이 건축이 된그 해가 언제입니까? 1898년경에 독립문이 완공이 됐죠. 그럼 이 시기는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독립협회 독립문 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독립문입니까? 요 앞전에 이 시기를 잘 봐야 되는데 1894년 또 1895년에서 또 6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러한 동학 뭐 농민 전쟁 뭐 동학 혁명 뭐 여러 가지 뭐 명칭이 있지만은 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청나라와 그 일본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청일전쟁.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일본이 청나라에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할때첫 번째 그 조약 그 문구가 바로 뭐냐면은 조선은 완전한 자주국가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물론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도 첫 번째가 조선은 자주 국가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그 뒷면에는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향후 자기의 식민지 또는 완전 병합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으로서 청나라로부터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영어문은 뭡니까? 영어문은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이 명나라 사신, 이 중국의 사신들을 갖다가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웰컴,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조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대주의에 의해서 그 중국 사신들을 갖다가 맞이하는 그러한 환영하는 그러한 문이 바로 영원문이었죠. 그렇다면은 이 독립문이 건설된 것은 이유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독립문은 그동안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우리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즉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한다. 그런 개념의 독립문이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1910년도 한일 합병의 이후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만은 그 독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독립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문은 어떤 독립문? 바로 청나라에 대한 독립문. 청나라로부터 자주 국권을 갖다가 수호하는 그러한 상징의 독립문이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독립신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독립문이 나오고 개설, 저기 독립문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이 나왔네요. 자, 이 독립신문은 뭡니까? 뭐 이렇게 사진이 있지 뭐, 더 인디펜던트, 뭐, 뉴스페이퍼 정도 되겠죠? 자, 이 독립신문을 만든 이 설립자는 서재필 뭐 박사라고도 하는데 사실 박사는 아니죠. 박사하기도 안딴 분이죠. 자, 이런 이 독립신문은 즉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립신문은 과연 우리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또는 한국사 시험을 보면서 어떤 어떤 우리가 그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립신문은 말은 독립신문이지만은 모든 것은 이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그것을 강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사를 엄청 많이 실었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조금 간접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표제명, 독립협회는 애국단체가 아니다 라고 감히 얘기를 했죠. 자, 독립협회의 어떤 그 설립을 보게 되면은 고문에는 서재필 나오고요. 뒤에 사진이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회장의 안경수, 또 위원장의 이완용, 또 독립협회 위원회는 뭐 김가진, 김종환, 민상호, 이근호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이상재, 주시경 선생 같은 민족주의자도 있었지만은 일부러 제가 그걸 뺐어요. 왜? 자, 여기에 언급된 이 안경수, 이완용, 김가진, 김종환, 민상호, 이근호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된, 다시 해서 1910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병합된 이후 한 10일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자작, 직위도 받고 일본으로부터 많은 은절을 받은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여기 독립협회 회장, 위원장, 위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립협회의 성격은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 정도면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서재필 씨의 그 사진이 나오네요. 아, 필립 제이슨. 자, 이 서재필은 1884년이죠. 갑심정변 때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등과 함께 이 갑심정변의 어떤 주역이었죠. 다 알다시피 갑심정변은 3일 천하라 그래서 실패가 되었죠. 성공이 되었어도 물론 문제가 있겠죠. 왜? 성공이 되면은 분명히 일본의 굴레에서 속한 그러한 결과가 눈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실패했던, 갑심정변에서 실패했던 이 몇몇 사람들은 김옥균을 필두로 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고 그 과정에 서재필은 일본에서 또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름을 갖다 필립 제이슨으로 해가지고서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자, 이런 이 서재필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그런 미국명을 가지고서 독립협회, 독립문, 또 이 독립신문에 엄청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설립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앞에서 봤던 이 서재필을 비롯한 이런 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 훗날 이렇게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서재필 씨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서 독립협회를 운영을 했을까요? 자, 이 서재필 박사 칭호를 제가 아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지도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 서재필 씨는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전혀 쓰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 우리 뭐 최초의 뭐 민간신문, 뭐 한글과 영문을 갖다가 섞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어떤 찬양과 찬미의 어떤 민족의 성각자로서의 위치를 갖다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 독립신문에서 어떤 논설, 뭐 논설이라든가 어떤 발표문에서 우리 서재필 씨는 한 번도 한국말 또는 한국어로 된 어떤 한글로 된 그런 논설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내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조국, 나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자, 차치하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 독립신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독립신문의 어떤 기사를 갖다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은 이러한 기사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1889년도에 방공령 사건이 있었죠. 방공령. 쌀을 갖다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자, 금지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 백성들이 먹을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을 갖다가 스톱했던 그것이 바로 방, 막을 방자죠. 곡식곡자, 방곡령이죠. 자, 여기에 일본은 생트집을 잡고 배상금을 또 받아내는 그런 것이 또 나오죠. 자, 이럴 때 독립신문에서 논설은 어떻게 나오죠?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둘째치,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방공령을 실시했던 조병식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그 외에 또 기사 보면은 우리 그 동학난 해서 우리 민중 어떤 그
어떤 백성들이 어떤 그 이 항쟁하는 의병들을 갖다가 비적이라고 도둑이라고 이렇게 서슴치 않고 또 기사를 내고 또 청나라를 갖다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못된 놈들이라고 이렇게 공박하면서 이런 못된 청나라를 갖다가 일본이 도와줘서 일본이 이겼으니 우리는 일본한테 매우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찬양일색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돈은 일본 돈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홍보하고 선전했던 그러한 신문이 바로 어떤 신문이다?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은 과연 어떤 내용의 독립신문을 우리는 상상했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왜곡된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독립문 독립협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좀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서재필. 자, 옆에 동생이 하나 있죠. 서재필 동생이죠. 지금도 지하철,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서대문역에서 내리게 되면은 독립공원이 보이죠. 자, 여기에 뭐 유관순 기념 저 유관순 열사의 뭐 동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변 이렇게 이제 뭐 공원식으로 했는데 우측에 보면은 3.1 독립선언 또 기념탑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3.1 독립 기념탑은 그야말로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어떤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글자 그대로 3.1 운동 독립 그 자체였고 왼쪽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독립협회를 설치한 이 서재필 씨를 갖다가 아 우리나라의 민족의 성각자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민중을 일깨워줬던 그러한 인물을 우리가 추앙하고자 동상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독립신문을 갖다가 일본에 팔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또 서재필이었어요. 자, 서재필 씨가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운영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추방을 당할 때 뭐 여러 주변에 있는 뭐 지인들도 있고 하니까는 뭐 고종이나 또 정부한테 서재필을 갖다 추방시키지 말고 다시 뭐 재기용을 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뭐 조언을 줬겠죠. 이랬을 때, 자, 서재필, 뭐, 박사님 좋다 이거예요. 서재필 박사님, 다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일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예의 있게 이야기는 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서재필 씨의 답변은 뭡니까? 귀국의 정부가 나를 원치 않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10년 동안 계약으로 해서 이 나라에 왔는데 중도에 내가 하차했으니 나머지 계약금에 10년 동안 근무한 것 중에 나 한 2년 몇 개월밖에 안 했으니까는 7년 나머지 해서 그리고 또 미국까지 갈 여비까지 해서 돈 다 달라 해서 다 받아갔던 사람이 바로 서재필 씨였죠. 우리나라 국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선도했던 그런 사람의 처신이 맞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이 독립신문은 국가에서 이때 당시에 4,400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한 3,000원 이상은 건물, 그 다음에 나머지 1,400원 정도는 서재필 씨의 어떤 그 숙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용도로 썼던 글자 그대로 정부 투자기관이었는데 이러한 이 정부에서 출자한 나라의 재산을 갖다가 일본한테 이 독립신문을 갖다가 팔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 안국역을 지나서 서대문역을 통과해서 올라가면은 분명히 3.1 이 독립문과 또 독립공원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서대문 형무소도 있고 그야말로 일제 때 항거했던 이런 민족 이런 지사들이 수많은 고문과 모진 고문과 여기 또 유관순 열사도 여기서 죽음을 당했죠. 이런 한 맺힌 곳 이곳에 지금 서재필 시의 동상이 있고 독립문은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독립문의 어떤 허와실 이 독립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의 항쟁을 위한 그런 표상이 아니었고 중국으로부터 해방된 독립된 그러한 것을 뜻하고 결국은 일본한테 감사함을 뜻을 내포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독문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서재필 동상과 또 이 3.1 독립선언 기념탑 이런 거는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이렇게 이 공원 내에 서로 모순된 이런 동상들이 있고 모순된 것들이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주는 것은 이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 역사학계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갖다가 시정, 권고도 해야 하면 물론이죠. 자, 지금 여기서 열거했던 이 독립이 관련된 거, 이것 외에도 왜곡된 이러한 그 이 진실, 또 왜곡된 역사,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떤 표피적인 그런 역사를 갖다가 하나의 지식으로 단편적으로 알려가지 말고 이런 이면에 있는 것도 한번 알므로써 우리가 알아서 이런 우리 자라는 후손들한테 정확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모대영 목사 김범석이었습니다.